네, 다음은 제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큰 격차로 앞선 가운데 국민의힘 김승욱 전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47%, 국민의힘 김승욱 전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 14%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순화 제주시 을 위원장 3%, 진보당 송경남 제주도당 서비스 현장위원장 3%, 선호하는 후보 없다나 모름, 응답 거절은 32%였습니다.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김한규 의원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60대와 70세 이상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이 우세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 25%, 개혁신당 3%, 이낙연 신당 2%, 녹색정의당 2%, 진보당 2%, 기본소득당 1%, 없다 또는 모름, 응답 거절은 20%입니다. 연령별로도 50대 이하, 특히 40대와 5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60%가 넘는 지지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60대와 70세 이상에서 강세를 보이는 등 연령대별로 정당 선호도가 뚜렷이 갈렸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일 제주시 을선거구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4.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